안녕하세요, 이민지입니다. 오늘 알아볼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파트 3 ROI 원포인트 레슨은 빌드업을 위한 대조 표현입니다. 27페이지 86마디에서 89마디를 봐주세요. 대중음악은 보통 마지막 코러스를 하이라이트로 표현하는데요. ROI는 마지막 코러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코러스의 첫 마디를 비워주었습니다. 뒷부분과 대조를 주어 빌드업을 위한 준비를 해준 것입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악보를 봐도 86마디에서 87마디는 뭐가 많이 없죠? 반면 88마디부터는 대조적으로 음을 채워주면서 빌드업을 시켜줍니다. 코러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건반을 강하게 치거나 선율을 많이 채울 수 있는데요. 강조하는 부분 직전에는 대조적으로 건반을 약하게 치거나 선율을 비워준다면 그 효과를 더 크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 포인트인 89마디를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강조를 위해 대조를 주는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원포인트 레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